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시즌 2 오현진 팀장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역시 좋지 않은 시장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하락 추세로 진행되는 시장은 아닌데 또 시원하게 올라가지도 않죠. 네, 박스권에 갇힌 듯한 답답한 시장 상황이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움직이는 중소형주는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차별적인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강조 드리는 대로 종목 선택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도 이분을 모시고 어려운 시장의 해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맵의 정종택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 시장 흐름을 보면 조금 답답한데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중소형주는 또 있어서 예, 또 기회를 잘 잡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분명 상방은 많이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월등히 뭐 실적이 좋은 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중소형주, 뭐 미드 스몰캡들이 강력한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달리는 말에 타는 것보다는 조정이 나왔을 때 눌림목 자리에서 상대적으로 좀 바닥이 탄탄한 기업들, 뭐 그 뜻은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니까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찾으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해답을 좀 실마리들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들을 또 공략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오늘 교육까지 잘 시켜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 그럼 우선 이번 주간 증시 점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미국의 물가 발표가 있었고 예 맞습니다. 네, FOMC 회의 결과 발표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 좀 복합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예, 우선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부터 먼저 좀 얘기를 드려보면요. 시장이 전망치보다는 많이 하회를 했습니다. 네네. 특히 뭐 근원 CPI도 하회를 했고요. 특히나 이제 에너지 쪽이 이제 많이 CPI 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요. 그 부분이 좀 하향 안정화 되면서 CPI도 좀 안정화를 됐다는 부분들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저도 새벽 4시에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시 생중계하는 걸 좀 보긴 봤는데요.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FOMC 결과치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뭐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내년 기준 금리 수준이 사실 이전에 이제 CPI가 낮게 나오면서 5% 이하에서 좀 기준금리가 만성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점도표를 보니까요. 네. 5.1% 수준으로 높아졌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나스닥 시장 보면 그날, 목요일 날 특히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시간 기준으로는 하락을 좀 1.6%까지 하락을 했다가 좀 완만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목요일 날에는 양시장 모두 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장기간 유지하겠다는 이 제롬 파월의 의장의 발언 때문에 시장 자체도 좀 시원하게 못 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물가는 기대치를 하회했으니까 좋았는데 파월 의장의 언급은 그렇게까지 비둘기적이진 않았다. 이런 실망감들이 반영되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 저는 근데 그렇게 뭐 매파적이라는 생각은 아니에요. 원래 그럴 것 같았는데 시장이 좀 과도하게 기대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결국 지금부터 다음 스텝은 결국 이제 경기 침체 수준과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부분에 포커스를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CPI도 어느 정도 둔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금리 인상 수준도 이번에 이제 빅스텝을 진행했던 부분을 놓고 본다면 과연 이런 이제 장기간 금리 인상을 높은 수준을 가져갈 때 있어서 만큼 이제 경기 불안, 결국 이 뜻은 사실 증시가 위로 올라갈 수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아까 또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결론은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게 또 그쪽을 포커스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CPI와 또 FOMC 회의, 어쨌든 이벤트는 좀 지나갔기 때문에 또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중국 코로나 정책 완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중국이 코로나 정책, 그러니까 봉쇄 정책을 완화하면 일단 경기가 또 좋아지겠다 이런 기대감만 있을 줄 알았지만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또 백신에 대한 수요도 폭증했다 이런 맞습니다. 부분이 또 제약주의 강세를 또 만들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기에서도 투자 기회가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번 주에 상당히 이 중소형 제약사들의 널뛰기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거의 안 움직였던 종목이 없을 정도 대다수 기업들이 강한 반등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뭐 특히나 이제 코로나 관련된 백신, 뭐 리보핵산 이 부분의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들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로 실적이 좀 찍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전에 뭐 저희가 다루기도 했었는데 네. ST팜이라는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뭐 생산 시설도 증설도 하고 있고요. 사실 실적이 살짝 미스난 부분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이 인류가 앞으로 타파해야 될 부분 이슈이기 때문에 뭐 단기 코로나 이슈에 대한 뭐 피크아웃 우려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아이템을 가지고 돈을 버는 기업도 실질적으로 그런 기업도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실적이 아닌 재료와 테마로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반드시 또 반대로 급락할 수 있는 모습들도 많이 연출하기 때문에 항상 실적들 체크하시면서 재료 테마들도 같이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는 중국발 이슈 때문에 많은 제약바이오주들이 막 급등하고 상한가도 가고 이랬지만 결국은 옥석 가리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실적이나 모멘텀이 있는 기업은 추가 상승을 보일 수 있겠고 단순히 기대감에 의해서 급등하는 종목은 급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의 구분을 잘하자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테슬라인데 이게 테슬라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엄청 힘드실 것 같고 또 2차 전지주도 안 좋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테슬라와 2차 전지주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뭐 계속 강조드리는 건 유일한 성장 산업 섹터군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산업이. 맞습니다. 다만 테슬라 쪽에 치우친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테슬라가 뭔가 부진했다라는 그런 확실한 모멘텀과 요인이 있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트위터 인수라거나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아무래도 발언 자체가 정치적 발언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쵸. 그런 부분이 좀 타겟이 되면서 좀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실 뭐 전기차 기업이 무슨 테슬라라는 기업도 있지만 이제 그 이전에 완성차 업체들도 이제 슬슬 전기차에 어떤 집중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기업들, 그 유럽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 뭐 그런 기업들 위주로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부침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성장 산업군은 금리 인상기에 힘든 구간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 이자 비용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이제 증설이라든지 캐파 확대를 통해서 잘 좀 겪어서 이겨나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부분도 실적으로 좀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는 어쨌든 성장 섹터니까 금리 인상에 따른 악영향이 있다. 그러나 매출과 영업이익을 치고 나가고 있는 이런 업체들은 있으니까 압축 대응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결국 이제 수혜를 한번 찾아볼 건데 중국의 봉쇄가 이제 완화되는 거는 팩트고 그러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나 섹터 뭐가 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하실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예, 지난번 6월 달 상하이가 봉쇄가 됐고 나서 해제된 그 다음에 좀 데이터들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뭐 화장품 관련된 뭐 그런 유통, 소비재들이 우선 1차적으로 가장 많이 반응을 했었고요. 네. 그 다음 달에는 산업재 자본들이 많이 주가들이 많이 움직였다는 걸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산업재라고 한다면 뭐 건설, 기계 장비, 뭐 공구들 이런 제품들 위주로 좀 영위를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놓고 본다면 지금 최근에 이제 유통주들, 소비주들, 뭐 여행, 항공주들 움직였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산업재다라는 걸 좀 포인트를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산업재요? 맞습니다. 산업재입니다. 네. 그 뭐 일례로 뭐 현대 일렉트릭 기업 같은 경우는 증시가 이번 주에도 박스권인데 불구하고 52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플러스 알파로 저는 이제 두산 바켓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실적이 이미 뭐 올해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 같아서요. 그 기업도 한번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봉쇄가 이제 완화가 되면 흔히 생각하는 게 이제 중국 소비주고 중국 소비주를 가장 쉽게 또 리오프닝 주로 엮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산업재 섹터도 충분히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또 인프라 관련된 이슈들도 꾸준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까지 확장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주간 증시 점검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이런 시황 정보, 섹터 정보, 그리고 종목 정보까지, 교육까지 또 한 방에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매일매일 채널을 통해서 좋은 이슈들 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추가하고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중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샵 3772로 정종택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추후 안내 드릴 겁니다. 네, 안내 방법대로 오시면 장중에 많은 정보들 또 종목 매매들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정종택 전문가님과 함께 어려운 시장 이겨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시황 점검을 해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종목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려운 시장이지만 모멘텀이 있는 중소형주는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모멘텀이 있는 중소형주들 좀 가지고 오셨지 않았을까? 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가져온 종목들 한 종목씩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로닉, 요거 이제 강조를 많이 좀 해주셨던 기업인데 이번 주에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예, 뭐 상승 VI가 걸리기도 했었고요. 네네. 사실 저희가 지난주 에 미용 의류 쪽 얘기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었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안 간 기업이 뭐가 있을까 좀 서치를 해보니까 이 하이로닉이라는 기업이 있었고요. 3분기 누적 실적이 작년 한 해치 정도의 영업이익을 벌었어요. 사실 작년에는 연말에 이제 대선 이제 후보들이 공약했던 이 탈모 정책 관련주를 엮이면서 주가가 그쵸. 거의 뭐 12,000원, 13,000원까지 올라갔던 기업인데요. 맞아요. 주가는 이제 그 뒤로 훅 내려왔다가 결국 다시 한번 이제 펀드멘탈로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연출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미용 의료기기 쪽이 저도 이제 피부과 치료가 좀 받아야 될 게 있어서 네. 병원 좀 갔었는데 네네. 뭐 클래시스에서 만드는 그 제품도 많이 지금 뭐 팜플렛도 걸려 있고 홍보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이제 그 병원이 이제 영업 시간 시작하자마자 갔었는데 그 미용 치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그럼 결국 이게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보는 데이터들이 결국 주가로 연결이 되려고 한다면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대부분 기업들이 좋은 실적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용 의료기 쪽은 지금 수출 데이터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실 섹터고요. 그 중에서도 주가가 좀 덜 올라간 기업들 그러면서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 찾아 보신다고 한다면 좋은 투자 성과물들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주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피부과를 가서도 이제 직업병이 좀 발동해서 어느 것들이 좀 잘 팔리고 있냐, 어디 상표인가, 상장 기업인가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는 얘기였어요. 네. 아무래도 주식을 좀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자 분들께서도 뭔가 개인적인 일을 하시면서도 눈에 띄는 뭐 상표명이나 잘 나가는 뭔가 이런 제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느 회사인지 상장사인지 이런 거 보시면 투자에 좀 그 눈을 좀 키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을 한번 볼게요. 네, 메디아나인데 실적도 좋고 테마도 좋고 또 재료도 좋다. 이번 주에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 기업도 살펴볼까요? 예, 소위 저는 이런 기업들을 뭐 끼가 많은 종목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주가 시장은 박스권이었지만 이 기업은 이번 주에 뭐 10%가 넘는 급등을 여러 번 연출했던 종목이었어요. 네. 다만 그런 이제 피뢰침들, 그러니까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모습들을 연출하는 건 사실 고점 부근에서 좋은 징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우선 1차적인 기술적 반등은 마무리했고요. 그 캔들이 장기 일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2차적인 반등은 결국 실적이 됐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3분기 누적 영업이익도 이미 훌륭한 기업이고요. 이 기업이 최근에 이 심폐소생술을 자동으로하는 기기에 대한 인증 마크를 달았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 좀 강하게 올랐고요. 뭐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재료도 테마도 많고요.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 대비해서 강한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주간 특징지로 가져와 봤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고점에서 윗꼬리가 달린다는 것은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약간 부담스러운 이슈인 건 맞지만 기업 자체적인 뭐 펀더멘털이나 재료 테마 이런 부분들이 좀 탄탄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좀 가져 나오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위치에서는 어때요? 신규 접근도 좀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장기 평선을 캔들이 잘 지지받고 있어요. 네네. 결국에는 재차 상승은 실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4분기와 이제 내년 상반기 실적을 무게중심을 놓고 보시면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내년까지 이제 투자의 그 투자 기간을 조금 길게 뒀을 때는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휴메딕스인데 배당 수익까지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했어요. 연말 배당 시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배당주도 조금 가지고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기업은 그러면은 뭐 시가배당률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이 회사 액면가 500원인데 네. 배당금이 500원이었습니다. 시가배당률이 굉장히 높은 회사. 네네. 돈을 워낙 잘 번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인공 눈물을 관련해서 이제 안과 제형품들을 만들면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고요. 플러스 알파로 이제 슈젤 같은 이제 보톡스 관련된 제품들, 필러들 네. 이런 제품들로 인해서 이 두 개가 회사의 주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월등히 좀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난 이제 지수가 하락되고 나서 저점 바닥을 찍은 다음에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또다시 이제 재차 상승은 이미 뭐 실적은 좋지만
다음 실적들을 확인하면서 주가는 올라갈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휴메딕스 같은 경우 투자 수익 그리고 배당 수익까지 가능한 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업으로 소개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IDP라는 기업인데 이게 이제 키오스크 관련주라고 이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소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또 어떤 사업 영위하는 기업인지 한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생소했고요. 네네. 이번 주에 저도 처음 접했습니다. 네, 저도 매일매일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무조건 한 10장씩 보고 있는데 리포트에서 커버를 했나요? 맞습니다. 커버가 됐고요. 뭐 난 레이트였지만 뭐 목표 주가는 없었다는 기업인데 그만큼 회사가 좀 작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좀 커버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3분기 영업이익이 39억이었거든요. 이 회사의 실적이. 네.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39억이었습니다. 그러면 1분기, 2분기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이미 사상 최대 실적인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장은 2020년에 상장을 했는데요. 네네. 그 지금 당시의 실적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고요. 그 공모, 상장일 당일의 어떤 시초가 부근까지도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좀 연상되는 기업은 이제 YM텍이라는 기업이 2차 전지 기업인데 실적 패턴이 비슷해요. QOQ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네. 상장한 지 한 2년 됐는데 주가는 바닥에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관심권에 두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2년 동안의 어떤 주가 흐름을 보면은 상단과 하단의 어떤 박스권에서 계속적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지금 그 상단선을 넘을 수 있는 자리에 있거든요. 결국에는 실적이 다시 한번 좀 견인차가 되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실적이 부각이 되고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강한 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님의 그 특성을 보면 약간 이제 시장에서 소외되어 잘 안 보이는 종목이지만 네, 눈에 띄는 성과나 실적을 내는 종목들을 좀 발굴하고 맞습니다. 이런 걸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되게 강하게 올라갈 때 좀 짜릿함도 많이 느끼고요. 사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너무 많이 정보들을 많이 제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커버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상장회사가 2,300여 개 회중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 가질 섹터와 그 군을 좀 놓고 본다면 저는 중소형주 위들 그중에서도 실적이 월등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연출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도 결국 시가총액이 작다고 해서 나쁜 기업이 아니고요. 그렇죠. 실적이 월등히 성장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월등히 성장할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무게중심을 놓고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기업들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기업들 꾸준하게 발굴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적 탄탄한 종목, 절대로 뭐 차트나 뭐 테마 이렇게 이제 편협적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복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실적도 좋고 재료와 테마가 같이 좀 물리는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또 안정적인 수익 많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이제 많이 강조를 해주셨던 정말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계속 얘기해 주셨고 매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 이런 종목인데 나인테크예요. 네, 나인테크고 2차전지 관련주라는 것은 예전부터 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런앤런 많이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그 공급 계약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요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 상대의 공급처가 어딘지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LG전자입니다. LG전자. 네, LG전자가 2차 전지랑 무슨 상관이 있으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LG전자는요, 물론 가전 쪽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이기도 하지만 전장용으로 지금 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전 쪽이 사실은 엄청난 그 코로나로 인해서 홈 인테리어 수요가 많았었잖아요. 5년 사이클 놓고 본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새로운 신규 수요가 창출이 되려고 한다면요. 물론 이제 프리미엄 라인군은 좋겠지만 그 아닌 군에서는 어떤 실적 성장을 이뤄내기에는 어려운 구간인데요. LG전자는 이제 자동차 쪽 사업부에 대해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2차 전지 이제 자동 제조 시스템 관련된 공급을 좀 한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액 규모는 이번에 공급 계약 규모는 69억 정도로 전년 그 매출액 대비해서는 30% 정도 수준에 대한 좀 공급 계약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착착착착 쌓이면서 결국에는 수주전가가 높아지는 거고 수주전가가 높아지는 기업은 결국에는 미래 실적이 탄탄하고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반증의 데이터가 보시면서 접근하신다면 나인테크도 장기적인 안목에선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재료 테마도 많이 엮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번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연출하는 기업이라는 것도 참고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는 이제 그룹사 전체적으로 전장 사업에 대한 그 푸시를 엄청나게 강력하게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스마트폰 사업을 이제 접었잖아요. 맞습니다. 철수했습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폰 사업이 굉장히 애증의 사업이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에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버렸으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집중하는 분야가 또 전장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스마트폰에 쏟았던 노력, 그 이상의 노력들을 앞으로 전장 부분에 많이 좀 쏟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LG전자 관련된 공급률 이슈를 엮이거나 2차전지 전장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개별주들이 급등하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참고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문가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채널과 또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이제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좋은 기업들 미리미리 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정보가 곧 기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 많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특징 종목까지 잡아봤으니까 또 주말이죠. 네, 다음 주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대형 이벤트들이 대부분 좀 소화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렇게까지 이제 뚜렷한 일정은 안 보이지만 네, 그래도 그 중에서 어떤 일정들 체크해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중국의 12월 대출 우대금리가 좀 발표가 된다라고 하는데 네, 이 부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요 주제는 항상 제가 요 타이밍 때는 가져왔던 테마였고요. 맞아요. 몇 번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중국의 사실 기준금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네네. 제가 아까 얘기를 좀 못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중국의 백신 접종률, 특히 이제 고위험군 80세 이상의 접종률은 4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국 자체가 자국의 백신만 좀 밀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 지금 중국 국민들이 마카오로 넘어가서 백신을 받는다는 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이제 소비라든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부분들을 많이 펼칠 것 같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중국 쪽에 대한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들한테는 충분히 연관성 있게 보실 재료이기 때문에 꼭 같이 챙겨보실 주요 좀 증시 일정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역시 이제 금리가 좀 낮아지는 그런 추세가 돼야 호재라고 봐야겠죠?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이 봉쇄 부분에 대해서 완화는 시켰지만 이게 경제 회복으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추세들, 지표들을 보면서 금리 인하하는 부분들도 중국 당국이 좀 결정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국의 금리 추이를 좀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또 실적을 체크해 볼 건데 이제 페덱스의 실적 발표가 예상돼 있네요. 네, 페덱스라는 기업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물류 관련된 기업인데 네. 사실 이 기업의 실적을 좀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물 경제와 굉장히 많은 연관성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게 물동량이 오고 가는 부분들은 다 물류 기업들이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죠. 요 실적이 좀 잘 나온다고 한다면 뭐 경기가 탄탄하다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맞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경기 자체가 뭐 완연하게 뭐 회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하락 구간에 있을 뿐인 거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서는 관점들 그런 지표로서 이제 페덱스 실적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페덱스에 이제 직접적인 투자를 하지 않아도 이 기업의 실적을 가지고 현재 미국의 경기 상황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가늠할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서 한번 투자 힌트를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는데 요거는 좀 중요할 것 같네요. 아,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감산이냐 아니면 증산이냐 그렇죠. 아니면 뭐 카펙스 축소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발표에 의해서 반도체 섹터나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도 좀 챙겨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다시금 반도체 쪽에서도 최근에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은 이제 애플이 이제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에 OLED를 이제 장착한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거기에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들 좀 주가가 좀 강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좀 예를 들자면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이녹스 첨단 소재들. 다만 지금 시장 자체가 업사이드가 상당히 많이 갇혀 있기 때문에 재료 테마로 접근해서 어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은 좋겠지만 장기적인 추세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실적이 나오는 부분들을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제 뭐
무게 중심을 놓고 본다면 운영함에 있어서만큼은 트레이딩 관점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실적이 꾸준히 잘 나오는 기업들은 추세를 보면서 우상향하는 연출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좀 잘 선별하는 것도 매우 좀 중요한 성구안과 안목이 될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 뭐 어쩔 수 없이 구조상 이제 반도체가 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반도체주들이 좀 많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삼성전자나 SK이닉스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고 이것은 지수에까지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 컨센서스 대비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꼭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마지막 기업은 이제 나이키인데 요즘에 보면 또 의류주라든지 이런 자파 관련된 종목군들의 실적이나 주가는 나름대로 좀 양호했는데 예,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 기대감이 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우선 이제 경쟁사인 아디다스가 네. 감산을 좀 결정을 했습니다. 아, 그럼 어쨌든 네.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좀 좋지 않게 본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좀 보수적인 관점이 맞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나이키도 아마 이 실적 자체가 뭐 지금 이제 최근에 발표한 그 실적 그것보다는 미래의 어떤 생산 규모라든지 앞으로의 실적에 좀 무게중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나이키의 어떤 소비되는 부분들, 그건 결국 이제 매출액일 것 같고요. 결국 실물 소비 경제와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국 경제 지표와 연관성을 충분히 상관관계 높은 기업이라서 좀 실적 데이터도 챙겨보시라고 해서 주간 증시 일정을 좀 가져봤습니다. 네, 아까 이제 페덱스와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키의 실적도 실물 경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좀 가지기 때문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미국 경기에 대한 뭐 소비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음 주 체크할 일정들 기업 실적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는 어려운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지 우리는 어떻게 무장해야 될지 공부를 해볼 시간인데 오늘도 또 좋은 강의 준비해 주셨죠? 예, 맞습니다. 최근 이런 패턴을 나오는 기업들이 시세가 좀 강력하게 분출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매우 좀 꿀팁이니까요. 열심히 좀 공부,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패턴을 통해서 또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오늘도 강의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네, 맛있는 종목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부터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확률이 높은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 이해하기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왜 하필 이 패턴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도 먼저 부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지수는 계속적인 하향세였고요. 왜냐하면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들로 인해서 위험선호 심리선호 현상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악재가 반영이 되면서 지수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전에 강의 드렸던 내용인데요. 지수가 하락하면서 개별 기업들도 대부분 다 하락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을 겁니다. 이 뜻은 결국에는 뭐 일본 기준으로는 역배열을 만들었고요. 역배열이라고 한다면 장기평선이 제일 위에 있고요. 중기평선이 가운데 있고 단기평선 제일 밑에 있는 구조입니다. 그만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약하다는 뜻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반대로 정배열은 단기평선이 제일 위에 있고요. 중기평선이 가운데, 장기평선이 제일 밑에 있기 때문에 상승의 힘이 강력하다. 조정을 받더라도 재차 상승할 수 있는 힘이 강하다라고 정배열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지수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고요. 제가 지난주에 강의 드린 것처럼 1차적인 기술적 반등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2차적으로 주가, 개별 기업의 기업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힘은 결국에는 실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주간 특징주로 가져오는 기업들 대다수가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인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정배열에서 또는 역배열에서 이격을 좁히면서 그럼 대부분 기업들이 이평선 수렴을 할 거고요. 이평선 수렴한다는 건 위로 갈지 위로 올라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뭘까요? 결국에는 실적입니다. 결국 이 뜻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역배열에서 이격을 좁히면서 이평선 수렴을 했다가 실적이 좋은 기업들만이 전고점을 뚫 수 있는 재차, 2차 상승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난주에 러닝 시간에 강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실전 사례인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상 제가 얘기 드리는 거죠.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펀더멘탈로 잘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역배열 이격을 좁히면서 N차 패턴이나 매집봉을 연출하면서 언제든지 시세를 줄 수 있는 기업들, 그런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다고요? 결국에는 기술적 분석으로 잡아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항상 얘기 드리지만 펀더멘탈 분석도 잘 하셔야 되고요.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만이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좋은 성과물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실적이 좋다라는 건 지수가 떨어질 때 하방 경직성이 탄탄하기 때문에 지수 대비 덜 떨어지거나 또는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갈 때 두세 배 정도의 개별 기업 주가 흐름이 좋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오늘 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려봤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이 뭔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조건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이란 단어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점은 그대로, 그리고 좀 더 이쪽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점은 높아지는 형태입니다. 고점은 수평으로 있고요. 저점이 조금씩 조금씩 높아지는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인 거죠. 상승 확률이 굉장히 높은 패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을 만드는 과정에서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집봉, 거래량이겠죠. 두 번째, 주요 캔들. 제가 자주 설명드렸던 중에 하나가 바로 매집봉입니다. 뭐 특히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역망치형 캔들. 역망치형 캔들이 나왔을 때 실적주들은 윗꼬리를 잡아먹으면서 올라간다고 얘기 드렸던 게 바로 지지지난주 강의였습니다. 꼭 강의는 이전 강의들을 꼭 반복적으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강의에 대해서 1강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강의를 순차적으로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추가해 주시면 제가 그거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주자주 강의는 반복 수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고점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지난 지수 하락되기 전에 위치겠죠. 근데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결국 이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면서 여기 이 저점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매집봉이라든지 이중바닥 패턴 또는 역캔들 숄더 패턴 그리고 또는 오늘 설명드린 이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 완성하는 구간에서 수급이 붙으면서 강력한 시세가 분출되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제가 그동안 강의 드렸던 걸 접목시켜서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투자 성과물들을 만드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꼭 런앤런 맛있는 종목 강의는 계속적으로 반복 수강하셔야 되고요. 한 번 듣는다고 절대 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 수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는 좀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은 저항선이라고 일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 부분을 쭉 보면 수평입니다. 첫 번째 조건에 부합되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은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저점이 조금씩 조금씩 높아지면서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을 완성했을 때 보시면 그 뒤로 강력한 상승 슈팅이 나온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업 실적 월등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던 이 밑에 저점이 높아지는 이 지지선들이 높아지는 과정에서는 기술적 반등이다. 1차적으로 그게 지난주 강의였고요. 2차적인 상승은 실적이 될 거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딱 그 후에 부합되는 기업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 매우 매우 중요하니까요. 다시 한번 좀 기억해 주시고요. 결국 그 가운데서 보시면 여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린 거 보실 수 있나요? 여기에 매집봉이 한번 연출을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N차 패턴이 나왔던 거죠. 이전 저점보다 지금 저점이 높아진 N차 패턴을 만들면서 그대로 단기 평선을 캔들이 이탈하지 않고 슈팅하는 모습을 연출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1차적인 기술적 반등을 하고요. 2차적이 상승할 수 있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지금 찾아내셔야만이 시장 대비, 지수 대비 좋은 투자 수익률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그동안 3주 동안 설명드렸던 강의들이 오늘 집합제로 설명드려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을 만드는 과정 안에서 저점이 높아질 때 매집봉과 패턴을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힌트에서 우리는 중요한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집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300% 이상 높아져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지선 부근에 나와야지 좀 신뢰도가 높다. 그리고 영망치형 캔들이죠. 윗꼬리가 굉장히 크게 달았다가 몸통이 작을수록 매집봉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라는 부분들까지 같이 좀 이거를 복합적으로 이해를 하셔야만이 오늘 강의를 제대로 이해하셨다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 나오는 과정에서 매집봉이 연출이 된다고 한다면 유익있게 보셔야 되고요. 그 타이밍이 바로 공략할 수 있는 매수 급소가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나무가입니다. 사실 이 기업은 최근에 굉장히 시세가 크게 분출됐던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지난번 지수 하락할 때 똑같이 하락을 했고요. 제가 이 고점과 저점들 연결한 선들, 이 화살표의 길이가 좁아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뜻은 뭐라고요? 역별에서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평선이 수렴을 했고요. 이 뜻은 정별 실적이 좋기 때문에 단기평선이 위로, 중기평선이 가운데로, 장기평선이 제일 밑에 있으면서 정별을 만들었고 시세가 크게 분출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해당 회사의 주가는 11,850원이었습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17,000원 정도까지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요. 실적과 재료가 테마가 엮이면서 강력한 시세가 분출됐던 기업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은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저점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매집봉이 나왔고요. 이 자리는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급소가 될 겁니다. 사실 매집봉의 시가를 이탈했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인 하락을 의미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빠르게 반등을 했고요. 다시 한번 이평선이 수렴하면서 발산을 했고 시세는 크게 분출됐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0년에 영업 적자였고요. 2021년에 230억, 그리고 2022년 올해 3분기 누적까지 실적도 너무 좋고요. 한 해치는 이미 작년 실적을 뛰어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너무너무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의 기업은 이제 HB 솔루션이라는 기업입니다. 디스플레이 쪽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실적이 워낙 2분기 때 잘 나왔습니다. 이 기업의 주가 흐름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역배열에서 이격을 크게 벌렸다가 계속적으로 좁혔고요. 결국에는 시세가 크게 분출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주가가 13,5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언제든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실적이 좋고요. 장기 이평선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받으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캔들이 돌파를 하면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실적을 보면 재작년에 영업이익은 43억이었고요. 작년 영업이익은 정정하겠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은 43억,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63억으로 실적 성장이 거의 40% 넘는 성장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살짝 누워진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이긴 했지만 그 가운데서 한번 시세가 분출하면서 관심이 실렸고요. 거래량이 실렸고요. 결국 매집봉을 한번 연출했고요. 매집봉의 시가 부근을 유지를 받으면서 완만하지만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런 자리들 매우 중요한 포인트 자리들이겠죠. 왜냐하면 윗꼬리가 달린 영망치형 캔들이었다거나 또는 장대 음봉이었지만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장대 음봉을 잡아먹으면서 주가는 궁극적으로 계속 올라갔다는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좀 사례 기업도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프렉스라는 기업인데요. 실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021년 영업이익, 작년 영업이익은 15억이었습니다. 올해 실적은 이미 3분기 누적까지 작년 실적을 월등히 뛰어넘은 기업이고요. 올해 컨센서스대로 220억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엄청난 실적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고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실적이 성장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사실 지수가 하락한 것 대비해서 덜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개별 기업 주가가 덜 하락했다는 거죠. 제가 얘기 드렸던 실적이 좋은 기업은 하반 경직성이 튼튼하다는 부분들이 제대로 설명될 수 있는 기업이고요.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을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슈팅은 안 나왔고요. 횡보를 하고 있다가 바로 이때 약하지만 이중바닥 형태 패턴과
매집봉이 나오면서 그대로 주가는 순식간에 두 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는 겁니다. 물론 사실 펀드멘탈로 평가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오버슈팅된 부분이 있었고요. 물론 애플이라는 기업이 이제 XR, AR 기기를 출시한다는 기대감들이 모멘텀으로 붙으면서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갔었습니다. 시세는 강력하게 분출됐다가 이게 주가를 다 반납했을까요? 아닙니다. 현재 동사의 주가를 보게 되면 6천원 선에서 지지를 받았다가 지금 재차 7천원 후반까지 올라온 상태이고요. 이 뜻은 결국 하반 경직선이 튼튼하기 때문에 재료 테마로 주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실적에 기반한 주가가 올라간 기업이라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을 투자를 하셔야만이 계좌도 덜 덮친다. 그리고 탈출할 수 있는 기회도 훨씬 많이 준다. 탈출이 아니라 수익을 내고 날 수 있는 기회도 적자 기업보다는 훨씬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꼭 면밀히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하락하는 구간에 있어서만큼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가격이 싸진 거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자신감 있게 들어가실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런 기업들은 강력하게 반등을 해줄 수 있는 모습을 연출했다는 부분입니다. 일전에 사례 기업도 HFR이나 5G 기업을 좀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통사 같은 경우도 시세가 굉장히 크게 분출했다가 지수 하락하면서 같이 밀렸지만 최근 5G 산업과 테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어느새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가 하락이라는 건 실적주들한테는 충분히 공략할 수 있고 자신 있게 매수할 수 있는 매수 급소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대신 전제 조건 하나, 실적이 꼭 좋을 기업들,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더더욱 좋아질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그 부분의 포인트를 제가 매번 얘기 드리지만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기업들은 이미 결과치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들은 시장에서도 자신감 있게 사주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도 한 가지 팁으로 꼭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렸던 역대어를 만들고 나서 이격을 좁힐 때 결국 그런 기업들이 한번 시세가 분출됐다가 조정을 받았다. 이런 기업들이 바로 매집봉을 연출한 거고요. 자신감 있게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된다는 것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역배열을 좀 가져와 봤고요. 이런 그림들이 보이겠죠. 사실 역배열은 장기평선을 돌파를 잘 못합니다. 그만큼 상방이 많이 갇혀있지만 결국 이평선이 수렴되는 과정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재차, 2차 상승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결국 그게 실적이 견인차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놓쳤다고 아쉬워하기보다는 실적 대비 과연 저평가인지에 대한 분석을 명확히 하시면서 이 상승 상각수렴 패턴을 완성하고 나서 재차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결국 그 부분은 실적이 되고요. 지금 대부분 기업들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상승형 상각수렴 패턴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요한 힌트를 줬을 거고요. 재차 상승할 수 있는 힘은 결국 실적이 된다라는 거 또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패스를 하고요. 사례 기업들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YM텍이라는 기업은 제가 워낙 사례로 많이 가져온 기업입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2분기까지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한번 시세를 분출했고요. 그러다가 지난번 9월 10일 하락장에서 똑같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횡보를 좀 했고요. 여기 보시면 조금이나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실렸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 QOQ로 계속적으로 실적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연출을 하면서 주가는 순식간에 16,000원 부근에서 24,000원까지 강력하게 올라갔다는 거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기업의 표본을 잘 설명드려 보자면 실적도 너무 좋은 기업이었고요. 기술적 위치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강력한 슈팅이 된다. 뭐 솔직히 재료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흔들린다고 한다면 굉장히 마음도 많이 흔들리고 멘탈도 관리가 잘 안 되실 텐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편안하게 사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시간이 결국 돈을 벌어주는 기업들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될 거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기업들도 지금 다시금 21,000원까지 내려왔지만 그 이하로 안 내려오고 있고요. 재차 이중 바닥 또는 저점을 높이는 이중 바닥과 N차 패턴을 만들면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4분기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 된다고 얘기를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보마그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은 사실 주가 낙폭도 덜했고요. 오히려 기간 조정과 행복이 좀 컸었죠. 제가 일전에 얘기 드렸던 분할 매수 기술 중에 하나가 일정 기간에 대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가격 조정을 1차적으로 끝냈고요. 기간 조정을 마무리했고
이평선이 수렴하면서 강력한 슈팅이 한번 나온 거죠. 이때 실적도 좋았고요. 실적 기반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수산화라 유팀 사업에 대한 가시성인 성과가 보일 거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주들은 그냥 주가가 횡보한다고 한다면 가두리가 긴 만큼 시세도 강하게 길게 그리고 높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지사 꼭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도 실적도 좋고 기술적으로도 좋은 기업들 접근하셔야 된다는 얘기들을 사실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강의할 때마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꼭 그 부분을 명심하시면서 좋은 기업들, 좋은 기업으로 하면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적도 좋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 꼭 잘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무가 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제가 설명드렸을 때 당시만 해도 12,000원이었습니다. 주가는 17,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사례기업 DK락이라는 기업도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일 하락장에서 똑같이 하락했습니다. 근데 단기간에 빠르게 회복했고요. 그리고 기간 조정을 받고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업 또한 실적이 QOQ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상반기 그리고 1분기, 2분기보다 3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강력한 시세가 분출됐다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12,500원 부근의 주가가 움직이고 있지만 똑같이 이전 저점보다는 높은 데서 저점을 형성하면서 언제든지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시장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수급이 붙으면 그때가 바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수익을 걷어낼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전선 관련주 관련해서는 효성주와 LS가 굉장히 전 탑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자체도 보시면 9월, 10월 하락장에서 똑같이 하락했지만 실적이 워낙 좋았고요. 그러면 전고점을 강력하게 넘으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는 부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 옆에 있는 보시면 실적을 보게 된다면 작년 영업이익은 1,200억 정도,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1,558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사실 뭐 건설 사업부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흑자 전환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선 사업부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강력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결국 오늘 얘기 드린 강의는 제가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에 드렸던 강의와 다 연속성상으로 복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술적인 위치도 좋고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성과물들을 만드실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커스 내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하기에는 많습니다. 2,300여 개 회사 중에 약 100개 정도 회사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100개 중에서도 제일 좋은 기업들만 투자하시면 좋은 성과물들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공부할 수 있는 종목들 자주자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 부분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바로 참여하실 수 있게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 드리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자, 오늘도 좋은 강의 보고 왔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강의는 반복해서 볼 수 있으니까 반복해서 보시고 내 것으로 만드셔야 내게 됩니다. 네, 한 번 본다고 다 이해하시면 그건 천재죠. 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네, 다섯 번 보고 열 번 보고 수없이 보시고 궁금하시면 또 정용택 전문가님 방에 들어오셔서 또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되면 또 답변해 드릴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실력 향상으로 외국인과 기관에 지지 않는 투자 할 수 있도록 저와 전문가님이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네, 다음 주 한 줄 평인데 한 줄 평에 이제 실적이 빠졌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이번에도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다음 주 한 줄 평은 어떻게 가져오셨나요? 네, 이번 주 이제 빅 이벤트는 끝났습니다. 네, 뭐 FOMC라든지 물가 뭐 이런 거였죠?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다 끝났고요. 네네. 결국 연말까지는 실적도 월등히 좋고 기술적으로도 위치가 뛰어난 기업들만 잘 갈 것 같으니까 그런 기업들을 꼭꼭 포트에 담으셔서 좋은 투자 성과물들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타랠리에 대한 부분은 이제 기대하기는 어렵나요? 지수 관점에서는 기대하기 좀 어렵겠죠?
지수 관점에서는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번 주 제 제롬 파월 발언 자체도 본다면 점도표도 마찬가지였고요. 네네. 결국에는 기준금리 자체가 이제 내년에 한 5.1%까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 기존 전망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네네. 뭐 이 뜻은 사실 금리가 장기간은 높은 수준을 유지해서 간다는 뜻이고요. 결국에는 경기 불황에서도 강한 기업들, 그것은 결국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기술력과 실적이 계속적으로 잘 찍힌 기업들만 주가가 지수 대비해서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는 생각과 그 투자 관점을 꼭 견제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FOMC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파월 의장은 기존에 이제 스탠다드한 입장을 밝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의 기대치가 조금 높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각국의 이제 경제 그 물가 상승 목표는 보통 2% 정도란 말이에요. 한국도 2% 정도고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물가가 어쨌든 아직까지는 한 7%가 찍히고요. 맞습니다. 한국도 한 5%가 찍혀요. 이러면은 2%랑 갭은 사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벌써부터 막 금리나 얘기가 나오는 것은 확실하게 좀 시기상조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빠른 금리 인하가 없다면 또 기업들의 빠른 실적 개선도 없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안 좋은 환경에서도 실적을 내는 기업은 네, 궁계 일학처럼 좀 날아올 수 있다. 지금처럼 기업의 전체적인 실적 기대감이 없을 때 실적을 잘 내는 기업으로 수급이 집중될 수 있으니까 더더욱 지금 시기가 좀 실적주를 사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상승장에는 사실은 뭐 아무거나 사도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상승장도 아니고 박스권에 갇힌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장이기 때문에 꼭 종목 선별이 더 중요하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또 저희와 헤어지는 게 또 아쉬우신 분들 또 방법이 있습니다. 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은 매일매일 좋은 시황 종목 이슈들 정리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하셔서 꼭 주식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도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샵 3772로 정종택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중에 참여하시면 실시간으로 또 소통하시면서 좋은 종목들도 같이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또 다음 주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